승부가 있었을 텐데요. 이 두 팀은 아쉬움이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22 K3리그 15라운드 대전한국철도축구단과 당진시저 홈팀입니다.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이 11명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태원 골키퍼, 박성용, 신재욱, 최영훈, 천지현, 김진수, 도유성, 김선우, 방찬준, 송수영, 안상민 선수가 출전합니다. 축구단의 11명도 소개를 해드리죠. 이인수 골키퍼, 최선일, 최정훈, 김호준, 신민용, 윤성한, 문기한, 정영웅, 지경득, 황대현, 고석이 출전합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원정팀 당진시민축구단 역시 지난 14라운드 천안과의 경기에서 아쉬운 골키퍼의 선방 미스가 나오면서 실점을 먼저 했습니다만 경기 후반 막판쯤에 교체 투입됐던 정영웅 선수와 명성준 선수가 네, 최근 3경기에서 모두 득점에 성공했고요. 특히나 K리그 구단인 대구FC를 상대로 3골을 넣었다라는 점은 대전의 공격 흐름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22 K3리그 15라운드 대전한국철도축구단과 당진시민축구단의 전반전 경기가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대전, 오른쪽에 당진입니다. 반대편으로 길게 전환합니다. 안상민의 헤더 왼쪽 측면입니다. 풀어나왔고요. 앞쪽으로 한 번에 뿌려줍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인데요. 불절 이후에 다시 한번 연결. 돌파 시도합니다. 오른쪽 공간에서 내줍니다. 슈팅! 오호! 자, 그리고 왼발! 다시 한 번! 박스 안쪽에서 연이어서 아닌데요? 네. 가운데로 연결이 됐습니다. 넓은 공간이 허용됐습니다. 돌파 시도 그대로 슈팅! 벗어납니다. 네, 지금도 당연 원하는 축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어쨌든 성적을 내야 하는 것이 축구팀의 가장 큰 역할이니까요. 자 왼쪽 됐어요. 측면 한 번에 연결됐습니다. 슈팅! 벗어납니다. 네, 인정받고 당진시민축구단의 감독으로 부임을 했는데 한상민 감독이 감독으로 부임함과 함께 당진시에 위치한 신평고등학교가 당진시 유스로 자 슈팅이에요. 네, 뜨고 말았네요. 자, 한 번의 슈팅을 또 가져갔던 황대현 선수고요. 네, 역시나 그렇습니다. 패스를 하기까지 생각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네, 정확도보다는 템포를 살리는 왼발. 자, 김호준 선수가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서 슈팅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네, 백3의 왼쪽 스토퍼 최용훈이 밀어줍니다. 원터치 안상민 돌아섰어요. 아, 잘 지켜냈고 왼발 송수영이 스페스. 공간으로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접어놓고 슈팅! 자,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방찬준 해야 합니다. 김선호와 신재욱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욱 그대로 때립니다. 막아냅니다. 상당히 낙차가 컸던 신재욱의 프리킥. 정말 제가 K3리그를 보면서 봤던 득점들 중에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아름다운 득점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 추가 시간 없이 종료가 됐습니다. 대전한국철도축구단과 당진시민축구단의 전반전 득점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네, 양팀이 각자의 방법으로 상대의 골문을 두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또 유의미한 장면들도 많이 만들었습니다만 득점이라는 결과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이제 양팀의 후반전이 잠시 후에 펼쳐지겠습니다. 휘슬이 울렸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에 당진시민축구단, 오른쪽에 파란색 유니폼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상민 감독이 먼저 승부수를 꺼내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민우 선수가 경기장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지경득 선수는 계속 당진의 공격입니다. 가운데로 아크 정면 길었어요.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잡아내고 있는 박태원 골키퍼입니다. 네, 지금은 슈팅이 정면으로 향하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좋은 시도였고요. 지경득 안상민 내줍니다. 아크 정면 살짝 내줬어요. 돌아섭니다. 계속 갑니다. 신재욱 띄웠어요. 반대편 갑니다. 헤더! 골! 선제 득점 기록합니다. 스코어 1-0. 네, 지금 왼쪽 측면에서 완벽한 타이밍의 크로스가 올라왔고 역시나 천지현 선수가 번뜩이는 움직임으로 키가 크지 않지만 헤더를 만들어냈습니다. 최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천지현 선수가 경기를 문기양과 정영웅. 정영웅이 신호를 보냈어요. 올려줍니다. 날카롭게! 오호! 잡아냅니다. 자, 박태원 골키퍼가 이 공을 여의치 않습니다. 각도를 잘 좁혔습니다. 최정훈이 오른쪽으로 한창구 갑니다. 내줍니다. 뒤쪽에서 슈팅! 오호! 골!
동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1대1. 당진시민축구단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문기현 선수가 주발인 오른발이 아닌 왼발로 기습적인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이 그대로 박태원 계속되는 당진의 공격. 왼쪽 측면을 공략합니다. 최선일이에요. 낮게 깔아줍니다. 잡아놨습니다. 슈팅! 커더냅니다. 네, 지금 최선일 선수의 왼발을 활용한 공격이 계속해서 위협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관여해주면서 공을 소유하는 움직임이 좀 늘어났는데요. 네. 자, 좁은 공간에 있다가 한 번에 반대편으로 이렇게 풀어나왔습니다. 박예찬. 박예찬 내줍니다. 다시 한번 내줍니다. 박예찬 연결됐어요. 아, 슈팅! 떴습니다. 이관표의 왼발에 걸렸는데, 자, 지금 선수들이 항의를 하는 부분은 맞고 나갔다라는 것에 대한 항의. 돌려줍니다. 잡아놨어요. 최선일 크로스 올라갑니다. 좋아요. 슈팅! 아하. 슈팅까지는 이어받지. 대전의 공격 스텝밥입니다. 공간이 있어요. 오른쪽 측면입니다. 빠르게 올라옵니다. 크로스 갑니다. 헤더! 터치! 결정적인 세이브 이인수 선수가 기록합니다. 자, 치고와 이인수. 이인수와 이관표의 맞대결입니다. 양 선수 모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 네, 보고 있는 저희도 굉장히 떨리는데요. 휘슬은 울렸습니다. 이관표 갑니다. 이관표 슛! 다시 한번 리드를 가져갑니다. 네, 이관표 선수가 역시 대전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대로 붙여줍니다. 박스 안쪽 헤더 떨어졌어요. 뒤쪽에서 슛! 어허, 잡았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슈팅! 아하! 막힙니다. 자, 마지막까지 결과 알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크로스 헤더! 막았어요! 결정적인 순간 박태원이 구해냅니다. 박태원이 날아올라서 이 공을 쳐냅니다. 네. 아, 대전입니다. 이관표가 한 번에 길게 뽑아줍니다. 자, 오프사이드 아닙니다. 공격 숫자 두 명이에요. 수비 숫자 한 명 제쳐냈습니다. 슈팅! 마지막! 골! 결국에는 반점을 찍습니다. 스코어 3대1. 이 선수 역시 교체돼 들어간 박찬빈이거든요. 네. 오늘 경기에 마침표를 느낌표로 바꿔 찍고 있는 박찬빈. 자, 양 팀 모두 김승희 감독과 한상민 감독 교체 카드가 계속해서 적중을 했고, 마지막에 웃는 팀은 대전항공철도 축구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한 경기가 펼쳐졌고요. 마지막 장면에서 대전항공철도가 끝까지 집중력을 놓지 않으면서 정말 경기를 완전히 끝내는 득점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패스가 상당히 좋았고 본인이 직접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따라 들어와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만, 아, 박찬빈 선수가 자신감 있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박찬빈 선수가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3대1. 대전항공철도축구단이 3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갑니다. 네, 확실히 대전항공철도축구단의 위닝 멘탈리티가 돌아왔다라는 느낌을 주는 오늘 경기였습니다. 또 상위 팀들과의 승점 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전은 이 기세를 살려서 계속 위쪽을 노려봐야 되겠고요. 반면에 당진시민축구단은 역시나 오늘 경기에서도 승리를 선양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문기현 선수의 동점골이 나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관표와 박찬빈에게 득점을 허용하면서 3대1로 마지막 추가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패배하게 됐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양 팀의 경기가 정말 치열했고